절의 딸 명윤이는 겁살과 과속사를 타고는 다른 흉사는 액땜으로 막을 수 있으나 하도 겁박을 해대길래 도깨비처럼 생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와서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. 정말 기다리고 있었구나. 낮빛이 눈처럼 희니 실패게 얼굴이 달처럼 둥글하니 공 굿자를 써서 배꼽 어떠냐? 상처 다 아물 때까지 조심하시고 탕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안수무강하십시오. 아씨 모시고 저도 선배님과 같이 가겠습니다. 너도 힘들 텐데 괜찮겠느냐? 네. 얼굴이 누런 황자에 황? 얼굴이 달처럼 둥글니? 공 굿자를 써서 황구! 황구 어떠십니까? 아직도 너와 함께 갈 생각이 있느냐? 네? 간밤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? 또 이런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 가겠습니다. 우리 백구, 내가 많이 걱정됐던 모양이구나. 왜 그러는 것이냐? 가까이서 보니 더 잘나 보이느냐?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. 정말 다 네 아씨가 시킨 것이냐? 네. 같이 가자. 백구야. 고맙습니다, 황군님. 할아버님. 소손 건희입니다. 건희가 왔습니다. 할아버님, 좋아. 그래서 좋아. 그래서 좋아.